안녕하세요. 모두놀이예요. 추석을 맞아 윷놀이를 하려고 장난감 서랍을 열었는데 윷가락이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제가 늘 서랍에 쟁여놓고 있는 당근이 3D펜으로 직접 윷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도안 없이 하나만 남아있는 윷가락을 활용하여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윷에 필라멘트가 떨어지지 않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테이프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빈 공간 없이 꼼꼼하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윷가락 4개를 모두 다른 색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을 사용할 거고 백도도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윷가락 둥근 부분 테두리를 그려준 다음 꼼꼼하게 면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직접 윷가락에 필라멘트를 발라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윷가락이 없다면 도안을 만들어서 조각들을 만들어준 다음 조립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윷가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안을 만들어서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윷가락을 모두 칠해줬다면 필라멘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서리 부분을 살살 떼어내서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4개를 다 만들어줄 거예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네, 없어요. 쉽게 쉽게 하려는 마음을 접고 끈기를 가지고 꼼꼼히 하나하나 만들어주세요.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모두놀이 채널의 영상들을 하나씩 정주행 하다보면 어느새 이렇게 4개가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윷가락의 둥근 부분을 만들어줬으니 이제 납작한 부분을 만들어서 완전한 윷의 모습으로 만들어줄게요. 만든 색깔과 구별이 되도록 살구색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둥근 부분과 납작한 부분이 있어야 윷놀이를 할 때 독에 걸린 모가 나올 수 있겠죠? 납작한 부분도 4개를 만들어줘요. 이때 백도 표시를 하트로 해줬어요. 이제 윷가락에 하나씩 납작한 부분을 연결해줄게요. 모서리를 먼저 고정해준 다음에 모양을 잡으면서 튼튼하게 연결을 해줘요. 중간중간에 던져서 잘 뒤집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다 붙여줬다면 위아래 부분을 윷과 같은 색으로 칠해주며 막아줍니다. 처음에는 격자로 임시로 채워준 다음 굳은 다음에는 꼼꼼하게 막아줘요. 마지막으로 윷가락 곡선 부분에 노란색 필라멘트로 X자를 그려주면서 윷가락을 완성시켜줄게요. 짠! 당근이 펜으로 만든 알록달록 윷가락 완성! 이제 완성된 윷으로 윷놀이를 하러 가볼까요? 이걸로 갈까요? 이거 또 잡을 수 있어요. 아, 또 잡아. 대박이다. 잡아요, 빨리. 개. 잡아, 잡아. 아, 개 그걸로 잡을 수 있구나. 후방 가야 돼, 빨리. 은근히 3D 너무 쓰는데요. 올 추석엔 내가 만든 유치로 온 가족이 함께 신나는 윷놀이를 즐겨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